우리 황 작가님은 이렇게 꿈을 꾸게 한 분 말고 예. 또 이제 꿈을 키우게 하신 분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경우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의 뭐 주인공으로서 변주가 되기도 했고 그런데 첫 책에는 그대로 우리 집 상황이 나와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중동에서 근로자로 갔다 오셨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는 그런 가게를 하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작가가 됐던 거죠. 저는 제가 되고 싶은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 작가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거 하면 나라에서 월급 주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옛날 사람 다 그랬죠. 네. 공무원 같이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래서 미안했어요. 너무나 죄송했어요. 제가 원해서 되고 싶어서 됐던 것인데 이게 월급 한 푼이 안 생기는 일이라는 게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첫 책이 나왔을 때 동아일보에서 알려지지도 않은 신인을 전면 광고를 그러니까 이렇게 책 소개하는 난에 전면으로 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아버지가 볼까 봐 걱정했어요. 우리 집 사정이 너무 뻔하게 나오니까 형제들도 안 봤으면 아버지도 안 봤으면 미안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오픈하는 거니까 안 봤으면 했는데 기사가 나온 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괜히 보러 가고 싶었어요. 갔는데 뭐 못 보신 것 같았어요. 느낌상. 그래서 밥상을 차려드리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신문기사가 안방 벽에 붙어있더라고요. 어머머 다들 보셨구나. 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책 제목은 뭐였습니까? 내 푸른 자전거인데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정직하게 나오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그 에피소드 하나를 남겨준 셈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느낌으로 아버님도 읽으셨겠죠? 남아있어요. 읽으셨죠. 네.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한마디 딱 하셨어요. 방송에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그년 참 그랬어요. 네, 옛날 분들은 표현을 예쁘게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또 듣기를 최고의 칭찬처럼 들었어요. 맞아, 칭찬이냐. 제가 아버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바탕에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항상 갖고 있었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용돈도 이렇게 편지 끝에 PS 해가지고 이 중에 월급에서 5천 원은 따로 떼서 선미가 책 보고 싶은 거 사보게 해줘라 이런 말씀도 편지 끝에다가 꼭 그게요 제가 그 돈으로 뭐 책을 살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인정을 하셔 이게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최대 안정감이고 최고의 칭찬이에요. 근데 그게 아이의 존재감을 확실히 주는 표현들이거든요. 마당을 나온 암탉은 언제 쓰신 거였습니까? 마당을 나온 암탉은 우리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었을 때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버지를 모델로 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결말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닭에 대한 오리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이 요렇게 딱 요때 근데 그게 이제 1998년에 써서 2000년 5월달에 책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줄거리예요. 닭장에 이렇게 케이지가 여러 개가 쭉 있거든요. 하필이면 얘 그 위치가 문틈으로 마당이 보이는 자리예요. 아유,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왜 나는 여기 있고 쟤는 저기서 살까? 왜 나는 나갈 수 없을까를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난 마당으로 나가고 말 거야, 고! 나 이렇게 살기 싫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의 것들을 거부하면서 죽음 직전에 끄집어내진 것이고 사실은 폐계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알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얘는 머리가 나빠서 그것도 몰라요. 자기가 그 정도 지경이 된 줄을 모르고 어쨌든 나왔으니까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버려진 구덩이에서 악착같이 나와가지고 기어이 마당으로 와요.
안녕. 내 이름은 잎사귀고 너희들을 잘 알고 있어. 보아하니 양계장에서 도망쳐 나온 것 같은데. 너 이상 근데 거기에서 이제 네 자리 여기 아니야. 넌 저기서 살아야 되잖아. 이런 따돌림을 거기에서부터 받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못 사니까 다른 데를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자연과 맞서고 살기 위해서 사는 법을 터득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자기가 바라던 거를 성취하고 이루고 하면서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겪어나갔던 아주 평범한 못난이 같았던 아이의 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